근데 저는 되게 설레어요.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몸집만큼 많기 때문에 나이가 두툼하잖아. 그래서 다 후배인 거예요. 근데 신인 때는 선배님들의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후배님들의 눈치가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괜히 내가 나이로 그 자리를 너무 내 눈치를 봐서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게 그래도 더 눈치 보이는데 처음으로 연예계에서 오빠랑 같이 해보는 거잖아요. 처음 오빠라고 할 수 있고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. 예.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오빠잖아 참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개겨봅니다. 다른 데는 진짜 신경 없이 눈치 보이고 전혀 눈치 보이고 정말 징그러지더래요. 동생들이 너무 눈치 보여요 정말. 걔네들이 저 누나랑 못해보고 그러면 나 짜르거든요. 근데 경력과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. 양자 너무 대단다 이러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오빠도 정말 사치기 수치고 뭐 그런 나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빠도 나를 거부할 수 없는 나이고 그리고 맘 놓고 뒤에서 오빠가 다 해주니까 맘도 까불어도 되는 것 같아서 마치 여고 시절처럼 같이 하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선배님이랑 같이 하니까 역시 우리 이경규 선배님이 정말 대단하세요. 제가 말 100가지 하고 오빠 2마디 하는데도 급소만 치르세요. 내가 그랬잖아요. 상업적이라고. 웃음도 상업적이고 멘트도 가성비가 있고 네, 가성비가 있어요. 예.